과연 하자 있는 의사표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되어 있죠? 자, 110절을 보면요. 사기나 강박에 한 의사표시로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양은요, 상대방 있는 동그라미죠? 거기다 위에다 올렸어. 있는에다 이렇게 올렸어가지고, 없는. 상대방 없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없는이라고 쓰고, 언제나 취소, 언제나. 우리 첫 시간에 했는데, 언제나 뭐, 취소, 이렇게. 어디냐고요? 81페이지. 법정은요, 110조 제2항이요. 상대방 있는이라고 되어 있죠? 있는을 거기다가 없는이라고, 없는, 위로 줄 거 가지고 없는 써가지고, 언제나 취소.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제3자 동그라미 하고요. 제3자는요, 뭐냐면, 그다 써. 피용자. 피용자를 제3자라고 그래. 피용자. 알겠죠? 그런데요, 거기다 써 대리인 X.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에요. 우리 오늘 모의고사에 나왔었죠?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다. 그래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하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이렇게 되죠? 이 말하면 안 돼. 알았을 경우에 하나요? 그러면 안 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이렇게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자, 1번 의라고 이름 지금 되어 있나요? 자, 2번 보세요. 2번. 의사와 표시는 뭘 해야 돼요? 일치해야죠. 일치. 바로 옆에 보면요. 의사 결정의 자유가 침해라고 되어 있죠. 의사 결정의 자유가 침해. 그렇게 되어 있죠. 가다서 손해 여부는 불문. 이렇게 뒤에 나오는데 그냥 쓰란 말이죠. 의사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거지 손해 여부는 불문해. 이 바로 여러분 뭐하고 달라요? 여러분요. 착오하고 다르죠. 여러분 착오는 어떻게 해? 착오는 뭐가 있어야 돼?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으면 착오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요. 여기 지금 의사 결정의 자유만 보호하죠. 손해 여부하고 관계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3번은요. 3번은 첫 번째 끝에 뭐라 나왔죠? 무슨 규정? 강행 규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취소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무효죠. 거기다 써. 강행 규정 밑에다가 착오는 임의 규정. 이렇게. 착오는 임의 규정. 이렇게. 야간반응 강의를 할 때 기본서를 주로 보지 않고 기출문제 지문을 주로 봐요. 여기 지문, 여러분 특강 자료 있죠? 야간반응은 사실 강의를 못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특강 자료를 하고 여기는 녹화가 돼 있으니까요. 그걸 보라고 그러고 일단 야간반응은 왜냐면 이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요. 그분들한테 가서 또 어떻게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야간반응은 특강 자료를 가지고 해요. 그렇죠? 뭐 혹시요 들으려면은 야간에 또 와서 들으시면 돼요. 자 판례를 보시면요. 판례는요 보면 사기한 의사표시에서는 의사표시에 불일치가 있을 수가 없죠. 그다음에 뭐냐면 의사표시에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 아까 얘기했었죠. 착오는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사기는 무슨 요건이 있으면 된다? 주관적인 요건이요. 신원 보증 서류 가로묶고 의사 신원 보증 서류 페이지요 81페이지 맨 밑에. 81. 두 번째 줄, 신원보증서류를 의사라 가고요. 신원보증서류에 서명 난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서명, 가려놓고 표시. 알았죠? 연대보증서명에 사인했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맨 끝에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해서 취소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민법 110조 2항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죠? 밑도 끝 없이 갑자기요. 그 앞에다 쓰란 말이죠? 경우는 서명 나란 경우는 그래서 민법 110조 제2항 그 앞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제3자의 기망에 의한 경우라도 이렇게 제3자의 기망에 의한 경우라도 그래서 사기에 의한 것이 아니고 뭐로 한다? 착오로만 한다. 알겠죠? 왜요? 첫 번째 뭐라고 했다? 착오하고 사기의 큰 차이점은 뭐다? 처음부터 의사표시가 일치하느냐 사기 일치하지 않느냐, 뭐, 차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제3자의 기망은 뭐라고 얘기했죠? 제3자의 기망은 표의자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이제 볼까요? 자, 여러분, 이제 잠깐 보면 여기요. 차고를 한번 봐봐요, 차고. 차고를 우리가 전 시간에 했었죠? 차고는 뭐다? 차고는 무슨 요건이 있어야 돼? 주관적인 요건과, 그 다음에 무슨 요건이 있어야 돼? 객관적 요건이 있어야 되죠? 차고는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죠? 차고는 위법성이 있다, 없다? 위법성이 없어요. 위법성이 없으니까
취소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요. 그럼 여기 뭐가 있다? 경제적 불이익이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불이익이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알겠죠? 이것을 착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사기죠? 그 다음에 사기는 뭐예요? 사기는 무슨 욕구만 있으면 돼? 주관적 용건. 이 주관적은 뭐란다? 동기의 착오죠? 동기의 착오만 있으면 되죠? 이런 동기의 착오가 뭐가 돼야 돼? 객관적은 표시가 돼야 되죠? 무슨 규정이다? 사기는 강행 규정이죠? 그 다음에 위법성이 있어 없어?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하죠? 그러니까 여기는요, 취소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은요, 그 다음에 또 뭐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경제적 불이익, 여기서는 불문한다. 경제적 불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의사 결정의 자유를 따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착오는 뭐죠? 착오는 의사하고 일단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그런데 여기요, 사기는요, 어떻게 돼? 의사하고 표시가 뭘 한다? 일치를 한다. 이게 첫 번째 아주 중요하죠. 처음에 스타트할 때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사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기는 이렇게요, 여기 이 토지가요, 이 갑의 토지에가 KTX가 생길 예정이에요. 그런데 을이 뭐라 하냐? 여기에 공동 묘지가 생긴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기망을 했죠. 그러니까 갑이요, 오, 큰일 났다. 생각을 하죠, 생각? 생각을 뭐라고 한다? 동기의 착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동기의 착오 이렇게요. 동기의 착오에 의해서 뭘 한다? 의사 표시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요? 을이 기망을 하죠. 그러면 갑이요, 착오에 빠지죠. 그래서 갑이 의사를 표시하죠. 그래서 을이요, 갑을 착오에 빠뜨리려고 하는, 기망에 의해서 착오에 빠뜨리려고 하는 1단계 고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착오에 빠진 사람이 의사 표시라는 2단계 고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만 있으면 안 된다? 과실만 있으면 안 돼.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돼. 한번 볼까요, 여기요? 만약에 을이 묘지가 생긴다고 사기를 안 쳤으면은, 갑이라는 사람은요, KTX 여기 생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겠죠? 아, 1억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1억에 살래?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면 의사 표시가 1억으로 일치하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을이 지금 공동 묘지가 생긴다고 얘기했죠? 공동 묘지가 생긴다고 얘기하니까, 큰일 났잖아. 이제 얼마나 받아야 돼? 5천이라도 받아야 되겠죠? 5천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5천에 살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5천으로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 때문이다? 을의 사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만약에 을의 사기가 없었으면 얼마로 일치한다? 1억으로 일치를 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하고요. 그러면 이제 어느 것이 사기이냐 아니냐? 사기가 아닌 것은요, 기본적으로 딱 하나만 보면 되죠. 그것을 뭐라 한다? 교환 계약. 오늘 우리 시험 났잖아요. 이 교환 계약에서 시가를 뭐라거나 묵비하거나, 그다음에 다소 높은 가격을 뭐라고 한다? 시가라고 고지했다 이 말이죠. 이럴 때는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요, 상품 광고 같은 것도 항상 여러분요, 항상 뭐가 기준이냐? 신의성실 원칙이에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봤을 때 그것이 위반된다? 사기.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봤을 때 수인이 된다? 용인이 된다?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뭐다? 위반이다 아니다? 뭐 사기다 아니다? 아니란 말이죠. 알겠죠? 항상 기준이 뭐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이 말이고요. 물론 여기서 굳이 이제 본다면 상가 분양 광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상가 분양 광고는 여기서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해요. 청약의 유인.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굳이 또 한다면 담합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있어. 알겠죠? 그건 뭐 우리 시험에는 나올 가능성이 좀 많지 않죠? 그럼 이게 세 가지가 뭐냐? 우리가 타인 소유물이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사기도 아니다? 아니죠. 그런데 반드시 뭐뭐뭐뭐 할 것을 조건을 단 경우 사기가 될 수 있다. 뭐죠? 반드시 매도인,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뭐 한 경우? 조건으로 한 경우 이 말이죠. 그래서 조건한 경우 사기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어요? 여기서 변칙 세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럼 변칙 세일이 뭐예요? 50% 세일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세일 기간이 끝나면 얼마에 팔아야 돼요? 200만 원에 팔아야 되지, 200만 원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변칙 세일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고지 의무 위반이요.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파트를 분양하죠? 아파트를 분양하는데요. 여기 공동 묘지가 조성 중이에요. 묘지가 조성 중이다. 옆에 공동 묘지가. 그러면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람한테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알려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사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먼저 정리할까요? 한번 볼까요? 자, 그럼요. 82페이지를 보세요. 그럼 몇 단의 고의라고 돼 있어? 2단의 고의죠? 그러니까 1번에 보면 두 번째 줄이요.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타인의 과실 있는 과실 누구라미? 과실, 과실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사기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 아까 내가 말했죠. 앞에서 우리 썼죠. 지금 쓰지 안 써도 돼. 사기나 강박은 의사 결정의 자유를 보호한단 말이죠. 따라서 손해 여부는 따지 안 따져? 안 따져. 그래서 맨 끝에 손해 발생은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2번에요. 그럼 여러분 2번에 기망행위라고 되어 있죠. 기망행위란 뭐죠? 표유자나 하여금 사실과 다른 관념을 갖도록 하거나 이를 유지 강화하는 것을 뭐라 한다? 기망행위. 여러분 기망행위 줄만 그어봐. 기망행위만 줄. 기망행위란 이런 것이 기망이다. 2번요. 침묵도 뭐가 될 수 있다? 기망. 두 번째 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는 것, 그걸 우리는 뭐라 한다? 바로 밑에 팔레 봐. 바로 밑에 팔레. 아파트 분양자는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예정인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이거를 뭐 하지 않다? 고지하지 않았다. 그럼 뭐가 된다? 기망이 된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알죠? 고지 의무 위반이다. 이런 말이죠. 그 밑에 팔레 봐봐. 무슨 계약? 교환계약이죠. 교환계약은 딱 두 가지죠. 뭘 했거나? 시가를 묵비했거나? 다소 높은 가격을 말하겠다? 시가라고 고지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한다? 불법적인 간섭, 맨 밑에 가로 묶어봐. 불법적인 간섭을 말한다? 그것을 사기라고 얘기하죠. 사기. 사기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기망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왜 불법적인 간섭을 지금 맨 끝에 봐봐. 맨 끝에 보면 착오하고 사기가 있죠. 착오하고 사기 중에서 사기는 위법성이 있어 없어? 있어야 되죠? 사기는 위법해야 되죠? 그러니까 불법적인 간섭이다. 또는 위법성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뭐가 있다? 사기나 또는 강박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기나 강박을 위법한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요. 3번 한 번, 2번 한 번 보세요. 맨 위에 줄 안 거졌죠? 조그맣게. 상가를 분양하면서 줄 거 봐. 상가를 분양하면서 했어요. 거기까지만. 첫 번째 맨 끝에 일정 찾았어요? 맨 끝에.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 거기까지만. 그것을 뭐라냐? 상가 분양 광고라고 얘기해. 상가 분양 광고 쓰고 옆줄 긋고 청약의 유인 상가 분양 광고인데 맨 끝에 뭐다?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청약의 유인.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청약의 유인이니까 사기다 아니다. 아니 청약의 유인이 뭐예요? 청약의 유인 골라 이게 청약의 유인 아니에요. 남들에서 골라 알겠죠? 그래서 골라가지고 뭐라고 하죠? 이거 얼마예요? 이거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거 1,000만 주세요? 그럼 1,000 하는 거. 그러니까 청약위원은 와서 한번 보라는 거잖아요. 보라겠는데 그것이 사기라고 보면 안 되죠. 알겠죠? 내가 하는 게 청약이단 말이죠. 알겠죠? 이런 봐봐, 여기요. 여러분, 여기 가면 뭐가 붙어 있어? 역. 기차 시간표 붙어서 안 붙었어? 붙었죠. 안 붙었어? 붙었죠. 그래서요, 청량역. 13시, 빵빵차, 땡땡차. 여기 돼 있어? 이걸 뭐, 이걸 청약이요? 청약이요? 유인이에요? 이걸 청약이라면 난리가 나요. 봐봐. 표가 지금 매진이 됐어요. 그런데요, 여기 철도청이 갑이죠. 내가 을이죠. 이걸 만약에 청약으로 봐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청약이죠? 내가요? 13시 차 주세요? 그러면 승낙이죠. 그러면 운송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철도 운송계약 체결돼? 그런데 표 없다가죠? 그럼 채무불이행이지. 계약이 되는데 표가 없다. 그러면 나는요, 철도청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시간표 계시는 뭐다? 청약이 아니고 청약의 유인이에요. 와서 한번 봐라 이 말이죠. 어? 그런데 내가 뭐라 하죠? 내가 한시표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아가씨가요? 없다고 얘기하죠? 없다고 얘기하고 나서 나를 쳐다봐? 안 쳐다봐. 뭐해? 자기한테 또 스마트폰 하고 있어. 왜요? 표 없다. 이 사람의 청약에 대해서 내가 거절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내가요? 그러면 14시 거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14시 거? 그럼 14시 거에 대해 청약이죠? 그러면 얘 표 줄게요. 이렇게. 이게 승낙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음식점에 가가지고 메뉴판 붙어 있죠? 청약의 유인이에요. 김치찌개 5,000원, 된장찌개 4,000원이죠? 나 된장찌개 주세요. 없는데요? 끝이에요. 알겠죠? 그것은 뭐냐?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된장찌개를 주세요. 그게 청약이거든요. 주인이 된장 없다잖아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약에 대해서 거절하는 거죠. 거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청약의 유인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기라는 것은 언제 사기죠? 사기라는 것은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사기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자, 뭘 해야 돼? 위법해야 되죠? 위법이란 말이 뭐냐? 위법이요. 첫 번째 줄 끝에요. 그럼요. 첫 번째 줄 끝에 줄 거봐요. 신이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깎아 줄 거봐.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방금 얘기했죠? 위법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첫 번째 줄 끝에 위법성이에요. 위법성에. 2번에, 3번에 위법성이 맨 끝에 신이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이렇게. 줄 거어요? 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성실의 원칙에 위반됐냐 안 됐냐. 그것이 기준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요. 상품의 선정 광고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춰봤을 때 비난받을 정도. 거기다 써봐. 반하는 것. 거기를 가로막고 비난받을 정도. 반하는 것. 방금 줄 걷잖아. 위법성. 위법성 줄 걷죠? 거기, 여기, 반하는 것. 여기. 반하는 것. 반하는 것. 거기다 뭐냐? 이꼴 비난받을 정도. 이렇게. 비난받을 정도. 이렇게. 알겠죠? 그런 말이 있으면 뭐다? 그건 사기가 돼. 그럼 비난받을 정도란 말이 없다? 시인된다, 시인. 시인된다 말이지, 말이야. 인정된다, 이 말이죠. 신이 성실의 원칙에 비치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 시인될 수 있다? 그럼 뭐다? 그것은 사기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인과관계는 어떻게 한다? 두 번째 줄, 주관적인 것으로 족하다. 주관적인 것, 가로 묶어봐. 두 번째 줄, 주관적인 것, 가로 묶었어요? 그 주관적인 것이 뭐냐? 세 번째 줄 맨 끝에 동기에 차고라도 무방하다, 이 말이죠. 동기에 차고, 가로 묶어봐.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강박하면 뭐죠? 강박. 강박이라는 것은 뭐냐? 이 토지가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땅을 팔죠? 여기서 갑하고 그랬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가요, KTX 여기 생기니까요, 땅을 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을이 와가지고요, 땅을 무조건 팔하는 거예요. 뭐라 한다? 협박을 하죠? 협박. 협박을 여러분 뭐라 하죠? 강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을이요, 뭐라 한다? 강박을 하죠? 강박을 한다? 그럼 이 사람은 뭐라 한다? 공포심을 갖는다? 그래서 공포심 와서 뭐라 한다? 의사 표시를 한다. 처음에는 안 판다 하다가, 아, 내가 팔게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의료 강박을 하죠. 갑이 공포심을 갖죠. 갑이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의리 강박에 의해서 갑이 공포심을 갖죠. 이것을 1단계 고의라고 얘기하고요. 공포심에 빠진 사람이 의사를 표시하죠. 이것을 2단계 고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요. 고의가 뭐만 있으면 안 된다? 과실만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요. 그러면 강박은요,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크게 보는 거예요. 의미를 알아야 돼, 의미. 첫 번째, 여러분요. 첫 번째 강박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먼저요, 불법적.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서 상대방을 공포심에 떨게 해야 돼요. 그래서 불법적 해악을 고지해서 공포심에 빠뜨려. 이걸 강박이라고 그래. 알겠죠? 이걸 강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불법적 해약의 고지가 없다. 그러면 강박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강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강박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강박은 뭐 할 수 있냐? 취소할 수 있고, 두 번째 강박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고, 세 번째는 진이 있는 의사표시가 된다. 그럼 자, 지금부터. 그럼 진이 있는 의사표시는 모두 몇 가지였죠? 판례 몇 가지? 다섯 가지. 알았죠? 그 정도 여러분요. 네가 있으면 암기를 하고 다녀야 되겠죠, 이제. 지금 벌써요? 어느만 해도 지금 몇 번째인지 몰라. 첫 번째 뭐냐면,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증여하기로 하고, 법률상 사실상 장애로 대출받을 수 없는지 알기 위해서 대출금 명의를 빌려준 경우, 그 다음에 사립학교가 교직원의 명의를 빌려서 대출을 받은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대출을 받은 경우,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다시요.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법률상 사실상의 장애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 명의를 빌려준 경우 그다음에 뭐라다 그다음에 스스로 근로자가 스스로 대출 뭐죠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립학교가 교직원들의 명의를 빌려서 대출을 받은 경우 이런 것을 진이 있는 의사 표시죠 여기 있죠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취소죠. 취소라는 것은 뭐냐? 의사결정의 자유. 의사결정의 자유가 뭐가 되어있다? 제한. 제한되어있다. 취소. 여기는요. 의사결정의 자유가 뭐가 되어있다? 박탈. 다른 말로 박탈. 다른 말로 강박 행위가 뭐란다? 강박 행위가 뭐래? 극심. 박탈이다. 극심이다. 박탈이다. 극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때 뭐라고 한다? 무효라고 얘기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없이 우리 그래서
사기나 강박은 의사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게 한 것이지 손해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아무리 국가기관이 강박을 했다 한 손치더라도 그것이 박탈이나 극심이란 말이 없는 한 무조건 뭐다? 제한이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죠. 이것을. 알겠죠?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인해서 공포심을 생기게 하는 것, 그것을 강박이고 그것을 치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고소고발이죠. 고소하고 고발이다. 그럼 고소고발은 적법이죠. 적법인데 만약 이것이 강박이 될 수가 있죠. 강박. 강박이 되려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소고발이 강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뭐라 한다? 고소고발 강박이 되려면 부정한 이득. 부정한 이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목적 자체는 정당해. 목적은 정당한데 뭐가요? 수단이 불법이다. 수단이 불법이다. 그러면 뭐가 될 수 있다? 강박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한번 볼까요? 자, 강박을 보면 몇 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2단의 고의. 이렇게 강박행위죠? 강박행위는 동그라미 2번이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면 어떤 불법으로, 불법 동그라미, 그 다음에 해약 동그라미, 고지 동그라미, 불법으로 해약을 고지한다. 이 말이죠. 불법, 해약.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이요. 공포.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강박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 뭐란다? 취소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어야 돼. 그런데요, 각서에 서명 나냐, 그것을 강력히 요구했죠? 그것은 해약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런데 여러분요, 이것은 각서에 서명 나냐, 그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 이것은 강박은 아닌데, 원래 판례 원문은 이렇게 되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저자가 지금요, 판례를 각색을 해놨는데, 원래 판례 원문은 뭐냐, 이렇게 되어있어. 불법적 해약의 고지 없이 단지 각서에 서명 나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은 강박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우리가요, 강박이 되려면 먼저 불법적 해약을 고지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없이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강박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 장 봐봐요. 3번에 여러분 뭐라 놨죠? 강박의 정도가 뭐라 한다? 극심, 극심, 극심. 그럼 뭐가 돼요? 강박의 정도가 극심, 또는요, 이 의사를 결정한 여지를, 의사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 그래야 됐죠? 맨 끝에 그것은 뭐다? 무효. 그러면 강박의 정도가 극심, 거기다 써. 첫 번째 줄 강박의 정도가 극심이라고 되어있죠? 거기다 뭐라 쓰냐? 의사를 결정할 여지가, 의사를 결정할 여지가 전혀 X, 전혀 없는 경우 이 말이죠. 의사를 결정할 여지가 전혀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극심이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넣을지 모르니까 셋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위법해야 되죠. 이런 봐봐. 2번 봐봐. 2번. 강박행위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 강박행위 보면 내가요, 이런 혹시 1번, 2번, 3번 이렇게 내가 줄거가지고 1, 2, 3번 번호해 놨죠. 그 보면 첫 번째 끝에 보면 다 뭐냐? 1, 2, 3번 쪽 세 가지 다 특징이 해약을 고지했다, 해약을 고지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안 있어요? 보면 해약 동그라미, 고지 동그라미, 2번도 맨 끝에 해약, 알겠죠? 3번도 해약, 고지, 해약 이렇게 되어있죠?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해약 이렇게 되어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 뭐다? 이익이 정당하지 않다, 법 질서에 위반된다, 그 다음에 정당하지 않다, 불법적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뒤에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앞에가 뭐가 중요해요? 해약을 고지했다는 말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뭐가 될 수 있다? 강박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봐. 그 해약의 고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 한번 보라고. 해약의 고지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나에 의해서 달성할 수 있는 해약이어야 돼. 나에 의해서. 만약 여러분요, 봐봐. 여기 예를 들어서 뭐, 너 천벌 받을 거야. 천벌. 너 지옥이나 떨어져라. 벼락 맞아라. 이런, 천벌 받을지, 지옥에 떨어질지, 벼락을 맞을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죠? 그것은 강박이 아닌 거예요. 뭐라 해야 돼? 너 밤길 조심해. 알겠죠? 그럼 밤길 조심해. 이것은요, 걔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니네 딸내미는 오늘 또 안녕하시고, 그 말이 무슨 말이요? 니네 딸내미 어떻게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것은 강박이야. 그런데 천벌 받는다, 지옥에 떨어져라, 뭐 이런 거 있죠? 강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불법적 해약의 고지는 나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어야 돼. 그것을 강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3번. 고소고발이죠? 그럼 고소고발은 원칙적으로 적법이죠? 여기 봐. 적법인데 보장한 이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목적은 정당한데 수단이 불법이다. 수단.
그랬을 때는 뭐가 된다? 강박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마지막에 4번 인과관계, 인과관계 주는 것이 않았지만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주관적으로 충분하다. 됐죠? 자, 여기까지. 자, 정리가 됐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사기나 강박은 여기 있는 것을 여러분들 일단 암기하는 게 중요해. 암기. 암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보면. 먼저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 갑을 기망을 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취소하면 되지, 뭐 어떻게 해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다 세 가지를 보는 것이에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해요. 여기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해요. 여기요, 원래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하고 계약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갑이 뭐라 하냐? 여기요, 병. 병이라고 하는 대리인, 대리인을 시켜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요, 갑이라는 사람이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하는데 병. 병이라고 하는 사람. 여기요, 병. 병이라고 하는 사람, 이 병을 뭐란다? 이 병을 제3자라고 얘기해요. 제3자를 뭐란다? 피용자라고 얘기해요. 피용자를, 피용자가요, 지금 이 갑이라는 사람을 사기를 쳐요. 이 갑이라는 사람을 사기를 쳐요. 그래서 봐봐요. 갑은 을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병한테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취소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금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어. 그런데 병한테 사기를 당했어. 취소하면 된다, 안 된다? 왜 안 돼요? 여기요, 종로에 가서 밥 먹고, 한강 가서 분필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취소하면 안 되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을은 정말 결론적으로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다는데 왜 그러냐는 거 여기서 보고. 여기는 봐봐요. 병이 갑을 사기를 치죠. 그런데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병이 제3자가 갑을 사기를 친다고 하는 사실을 이 병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악이에요. 알 수 있었거나 과실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을하고 병하고 둘이 짜고 쳤다 이 말이잖아요.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 사기 도박이라고 하지 뭐라고 얘기해요? 사기 도박. 이걸 형법에서는 삼각 사기라고 하는데요. 사기 도박이죠. 병이 뭐라고? 사기를 치고 갑을요. 을이 도박을 해서 돈을 다 따버리는 거. 둘이 지금 짜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둘이 짜고 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요?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문제예요. 우리가 취소라는 것은 언제 취소하냐? 상대방을, 제3자가 사기를 친 것을 상대방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죠. 그럼 취소를 못하게 하려면, 취소를 못하게 하려면, 알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선이 과실이 있으면 돼야 돼? 안 되죠? 무과실. 그래서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돼. 그러면 취소를 못해. 우리 아까 모의고사의 문제 나왔죠? 상대방이 선이고 과실이 없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 재밌는 말이 뭐냐면, 이런 우리가 채권자라고 하는 것이 있죠? 채권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채무자가 있죠? 채무자. 채무자가 있고, 이게 보증인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채무자가 돈을 빌리죠? 채무자가 돈을 빌리면서 뭐라 하죠? 보증인한테 보증 좀 사달라고 하죠. 여기서 문제예요. 보증계약은 누구하고 누가 쓰는 게 보증계약이에요? 보증계약은 누구하고 누가 쓰는 게 보증계약이에요? 어? 보증계약은 누구하고 누가? 그럼 보증 쓴다는 말 안 들어봤어요? 그럼 보증을 누구한테 가서 써? 누구한테? 채무자한테서, 채권자한테서? 어? 그러면 보증은 채무자가 돈을 못 갚았을 때 내가 갚아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고 보증이라고 쓰는 게 보증계약이죠. 어? 그러니까 이 보증인을 뭐라 한다? 표의자라고 얘기하고요. 이 채권자를 뭐라 한다? 상대방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사람은 채무자는 보증하고는 아무 관계 없죠? 그래서 제3자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채무자가 부탁을 해도 보증계약은 보증이라고 채권자가 보증인을 쓰거든요. 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보증인이요, 채무자한테 사기를 당한 거예요, 사기. 그걸 제3자한 사기라고 얘기해. 그럼 보증인은 무조건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가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채권자가 그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고 그 외에는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 봐. 여기는 이제 제3자란 말이고 여기는 대리인이란 말이죠. 대리인이 갑이요. 원래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해도 되죠. 그런데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놈의 대리인이 상대방, 이게 상대방이죠. 상대방이고요. 이것을 본인이라고 한단 말이죠.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를 친 거예요. 사기.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요. 이 대리인하고 본인하고는 어때요? 대리인하고 본인은 어떻게 된다? 동일시대. 동일시대라는 건 똑같다 이 말이죠. 원래는 자기가 직접 계약을 해야 되는데 대리인을 시켜서 계약을 했죠. 그러면 본인하고 대리인하고는 동일하죠. 결국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고 하는 말은 누가 사기를 쳤다? 본인이 사기를 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원래는 제3자가 사기를 치면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를 해야 되지만 대리인하고 본인은 똑같으니까 자기가 직접 사기친 거나 마찬가지죠.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를 친 것은 본인이 그 사실을 뭐든지 알든 뭐든 모르든 알든 모르든 무조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든 모르든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알든지 모르든지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리인은 누가 아니다?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사기에서는 착오에서 대분화 했기 때문에요. 사기에서는 첫 번째 뭐냐면 취소죠. 그래서 기망이죠. 여러분 기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망은 그 자체가 위법하죠. 위법하니까 뭐를 하지 않고도 취소를 하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아주 중요하죠. 취소하지 않고도. 그럼 문제가 뭐예요? 이러면 봐. 사기로 인한 경우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 맞아? 오케이. 그러면요. 사기에 관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취소할 필요가 없다. 맞아? 틀려? 어? 눈 없어? 눈. 어? 눈 있어만 봐봐.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네.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반드시 취소할 필요가 없다네. 똑같은 말 아니에요. 알겠죠? 어? 자, 다음에 여기요. 기망이죠? 기망하면 여기 취소하죠? 취소를 하고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취소하고도 청구하고 취소하지 않고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맨 끝에 봐봐. 착오하고 사기하고 비교하는 거. 사기는, 착오는 위법하지 않으니까 취소해도 손해배상 청구 못하지만 사기는 취소를 하든 취소를 안 하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혹시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알겠죠? 그래서 기록이 중요해요. 자, 취소죠? 취소. 취소하고 나서 또 뭘 할 수 있냐?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 부당이득 반환인데 문제는 부당이득 속에는 선인 경우는 현존 이익이지만 악인 경우는요. 악인 경우는 이익에다가 플러스 이자에다가 플러스 손해배상까지 손해배상이 이미 여기에 들어가 있어. 부당이득 속에. 그러니까 취소를 하고 부당이득을 청구한 경우는 별도로 또 뭐를 청구할 수 없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왜? 그러면 두 번 청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을 우리는 뭐라 한다? 경합한다고 얘기하고 경합한다는 것은 선택적 행사를 한다 이런 말이고 따라서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중첩적 행사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중첩적 행사 그러면 안 되죠? 선택적으로 경합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죠? 여러분 여기 기망을 당해서 하자 있는 물건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기망을 뭐라 하죠? 기망을 뭐라 한다? 사기라고 얘기하죠. 하자 있는 물건을 뭐라 한다? 하자 있는 물건. 이것을 하자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자 담보 책임이죠. 이것도 뭐 한다? 둘 중 하나 뭐 한다? 선택한다.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경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 뭐라 한다? 경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망에 의해서 하자 있는 물건을 산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 아까 했었는데 화해의 목적이요. 화해. 그럼 화해의 목적. 화해의 목적인 분쟁.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경우는요. 분쟁의 경우는 착오로는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가 안 되죠. 이걸 만약에 뭐가 있으면 기망. 기망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기망에 의해서는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사기라고 하는 것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보는 것이 알겠죠? 뭐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을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니까요. 금방 이러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그다음에 효과를 봐. 효과. 효과 84페이지 맨 밑에 84페이지 맨 밑을 보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있는이죠? 이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럼요. 2번하고 3번 봐봐요. 오른쪽이요. 오른쪽 편에 2번하고 3번은 줄을 안 그었더라고요. 자, 2번 지금부터 줄 거예요. 2번. 첫 번째 줄 끝에. 상대방의 대리인, 은행 출장 소장 등. 여러분, 상대방의 대리인 그래서 가로목, 차례 가로목 거. 은행 출장 소장이 대리인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상대방의 대리인 그래서 바로 옆에 은행 출장 소장 있죠? 은행 출장 소장이나 지점장 이런 사람들을 대리인이라고 한다니까 똑같은 말이라니까 알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는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기까지 줄고요.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기까지 줄고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상대방의 대리인 딱 해가지고 대리인 바로 밑에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두 번째 쭉 끝에요. 대리인의 사기. 줄 그죠? 대리인의 사기. 줄었어요? 세 번째 쯤에 끝에요. 상대방은 본인이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상대방은 본인이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맨 끝에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알든 모르든이란 말이 중요해. 알든 모르든. 거기다 무슨 말하면 절대 안 되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러면 절대로 안 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러면 안 돼. 왜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취소하는 것은 누가 사기를 했을 때? 제3자가 사기를 했을 때. 제3자. 그리고 제3자가 사기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이런 말을 쓰지만, 알겠죠? 여기는 그런 말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런 말이죠. 3번은요,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 줄과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 맨 끝에 제3자에 해당한다. 제3자에 해당한다. 이 경우는 언제 취소하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3번에 맨 처음에 그러나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 거기까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맨 끝에 제3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만, 거기가 줄한 거였어. 그 다음 상대방 없는이죠? 없는 언제든지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제3자죠? 그래서 제3자의 보호에서 2번. 제3자는 뭐로 추정한다? 선의로 추정. 제3자는 선의로 추정을 해요. 자, 그 다음에 2번요. 3번. 제3자는 여기 봐봐.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 그 뭐를 보는 거냐면 이런 것을 보는 거죠. 이제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지금부터 봐. 두 가지를. 우리가 지금 보면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은요. 제한능력자예요.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가요. 이렇게 을하고 계약을 하죠. 언제요? 2월 1일이요. 그러고 나서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언제? 3월 1일이요. 그러고 나서 갑이 을하고요. 여기서 4월 1일 날 취소를 하죠. 취소를 하고 나서 나중에 말소등기 하죠. 말소등기 5월 1일 이렇게요. 그러면 이 병을 뭐란다? 제3자라고 하는데요. 제3자는 어느 경우에 보호되는가 이 말이죠. 이때 제3자 병은요. 선의이든 선의 악의이든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선이고 악이고 보호가 안 돼요. 이것을 절대적 취소라고 얘기해요. 무슨 취소? 절대적 취소. 그래서 제한능력자. 여러분 이게 뭐 작년에 우리 시험에 나온 거잖아요. 26개 때요. 아무 말도 아니죠. 자, 이건 여기서 뭐냐면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으면 차고하고 사기하고 강박 이렇게 있죠. 차고나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 이 말이죠. 갑이요. 그런데 갑이요. 여기서 2월 1일 날 여기 을하고 계약을 하죠. 을은 이것을 또 병한테 처분하죠. 병은 3월 1일 날요. 이것을 제3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하죠. 4월 1일 날 뭘 한다? 취소를 하죠. 취소. 그러고 나서 5월 1일 날 뭘 한다? 말소 등기를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때 이 병은요. 선인 경우는 보호되고 악인 경우는 보호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을 취소하면 그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것을 선악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아시겠죠? 이것을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 제3자는 어느 제3자, 이 선인은 선인데 어느 경우에 제3자, 선인을 얘기하느냐 이 말이죠. 이럴 때는요, 여러분 이미 다 그림 다 그려져 있죠? 책에요. 여기 2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하죠?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4월 1일 날 계약을 취소를 하죠? 그 다음에 5월 1일 날 뭐란다? 말소 등기를 하죠? 이럴 때는 말소가 되기 전까지 병은 누구인 경우, 병은 누구인 경우? 선인. 병은 선인 경우에 보호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취소가 있고 있든 없든 간에 한게 없이 말소 등기가 있기까지 누구인 경우? 선인 경우는 보호가 된다. 누구인 경우? 선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동그라미 3번을 봐봐. 제3자는 취소 전 이해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취소 후, 알겠죠? 두 번째 줄 말소 등기 전 이렇게 됐죠? 그렇게 안 돼 있어? 그러면요 노랗게 줄 그렇게 그라고 그랬잖아요. 취소 후 말소 등기 전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선이다 아니다? 선이. 선인 경우만 보호가 된다 이렇게. 됐죠? 적용 범위 봐봐. 적용 범위. 소송 행위하고 공법상 행위라고 되어 있죠. 자, 두 번째 쪽 보면 소송 행위. 소를 치아가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래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강박에도 안 돼.
110조가 110조 강박이 소송 행위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 장은요. 사기하고 착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사기와 하자담보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기망. 기망에 의하여 하자 있는 물건. 그렇게 되어 있죠? 기망을 가로묶고 하자 있는 물건을 가로묶고 기망을 말하냐? 맨 끝에 봐, 맨 끝에. 우리가 기망을 말한다? 사기라고 얘기를 해. 하자 있는 물건을 말한다?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해. 알겠죠? 기망을 말한다? 사기. 하자 있는 물건을 말한다? 하자 담보 책임. 이렇게요. 그런 경우는 하자 담보 책임이나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한다? 경합한다? 이렇게. 또 중요한 것은 뭐죠? 3번이죠. 3번은 아주 중요하죠. 1번. 사기가 된다? 그러면 첫 번째 끝에 뭐하고서? 취소하고서, 하고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하거나 동그라미? 하거나 동그라미 또는이야, 또는. 또는. 그걸 말한다? 선택적이다 이 말이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바로 앞에 소원 이상 청구권을 선택적 동그라미, 선택적을 말한다? 경합이라고 얘기해. 거기다가 무슨 말을 쓰면 절대 안 돼? 중첩적, 그러면 절대 안 돼. 중첩적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뭐라고 해야 돼? 선택적이라고 써야 돼.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밑에 봐봐, 밑에. 판례 보면 두 번째 쪽 끝에, 두 번째 끝에. 기망을 이유로, 그렇게 되어있죠? 기망을 이유로, 바로 밑에 분양계약을 뭐 하지 않고 취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 사기를 당했는데 자기는 이 계약은 사기를 당했잖아. 이 계약 끝까지 가고 싶어. 그러면 취소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취소하지 말고 바로 뭐를 하면 돼? 손해배상을 하면 되죠. 그래서 취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요? 기망의 경우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취소하고 청구할 수 있고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면 뭐를 청구를 못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런 말이죠. 자, 그럼 그 다음에요. 사기 강박 한번 볼까요? 문제요. 문제 보면 1번.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 소송행위에 따라서 언제나 표시대로 유효. 언제나 표시대로 유효. 이렇게.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 언제나 표시대로 유효했어요?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107에서 110조 적용액수. 107에서 110조가 적용한다. 무슨 말이냐? 강박을 당해서 소를 취하했다가 할지라도 취소를 못해. 적용 안 되니까. 사기를 당해서 소를 취하했다가 하더라도 취소가 안 돼. 통정의 표시로 취소를 했다가 할지라도 무효가 아니에요. 알죠? 언제나 유효이다. 2번. 대리인의 기망, 대리인, 적구죠. 대리인. 대리인의 기망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대리인은 누구하고 똑같다? 본인하고 똑같다? 본인이 알든 모르든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면 취소할 수 없다? 본인이 선의이면 취소할 수 없다? 적구시고 X라고 해야 되겠죠? 알든 모르든 취소. 본인이 뭐하든 알든 모르든 취소. 선이면 X다. 알든 모르든. 3번. 강박으로 의사결정을 할 여지가 완전히 박탈 줄 것이죠. 완전히 박탈. 우린 그것을 말한다. 무효. 박탈 밑에 뭐라고 써야 돼? 박탈 밑에 뭐라고 써야 돼? 박탈이니까 옆에 친구가 박살 아니에요. 극심이야. 극심. 알겠죠? 박탈. 또는 뭐 극심 이래야지. 4번. 교환계약. 더 이상 볼 필요 없네. 교환계약은 뭐다?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시가를 묵비하거나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정확하게 교환계약 사기가 아니다. 기망행위가 아니다. 제3자의 사기. 제3자의 사기 죽고 제3자 동그라미. 거기다가 피용자 이래야죠. 피용자. 누구는 아니다. 대리인은 아니다. 대리인은 아니다. 피용자. 이렇게요. 그래서 피해자는 계약을 맞았고 줄고 취소하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불법행위 책임 이퀄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 의사표시 효력 발생은요. 어디서 보는 것이냐. 여기서는 아무 필요 없어요. 민법총칙에서는.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 청약과 승낙에서 보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그 다음에 법령이 되는데요. 오늘은 뭐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안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요. 문제를 풀고요. 한 시간을 너무 온 시간이 없어지니까요. 제가요. 무척 당황스러워요. 알죠? 이런 그 수요일날 문제 풀 때는 한 45분까지 나오면 안 돼? 못 나와? 45분까지. 뭐 거의 한 시간 뒤에 와가지고 45분까지 나오라 하니까 무척 당황스러워 하는데. 알겠죠?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착오하고 사기죠?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임의규정이니까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고요. 착오는 위법하지 않으니까 취소로 하더라도 손해상 청구할 수가 없어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되고 없으면 착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처음부터 일치하지 않아야 돼. 그런데 사기는요, 처음부터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고, 우리가 사기는, 사기나 강박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때문에 손해가 있고 따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기나 강박은 그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요, 취소를 하고 손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취소하지 않고 손해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은 위법하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기나 강박은 위법성이 있다, 불법적이다, 이런 말을 쓴단 말이죠. 사기나 강박이다 말을 쓰지 않고, 뭐뭐뭐 위법성이 있다, 뭐뭐뭐 불법적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강행규정이죠. 그러니까 취소권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사기나 강박은 주관적인 것만 있어도 된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것이 없어도 된다. 만약에 객관적인 것까지 있다, 그러면 사기나 강박이 될 수 있고, 또 뭐가 될 수 있어? 착오가 될 수도 있다. 뭘 한다? 경합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기라고 하는 것은 착오는 동기에 착오만 있으면 착오가 아니지만, 사기의 경우는 동기에 착오만 있어도 뭐가 될 수 있다? 사기가 될 수 있다. 우린 것을 뭐라 한다? 주관적 인과관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기인 것은 뭐냐? 타인 소유물 사기가 아니지만, 반드시 본인의 소유일 것을 조건으로 했는데, 본인의 소유가 아니다. 사기가 될 수 있고, 변칙세일이다. 그 다음에 고지 의무 위반이죠?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그 다음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되겠죠? 알리지 않으면, 그럼 부작위한 기망이 돼서 기망 사기가 된다. 교환계약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교환계약의 경우는 시가를 목표하거나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 할지라도 기망이 되지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취소를 하죠?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3자가 어떻게 되냐?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때 그 제3자는 취소의 경우는 취소하기 전이나 후를 불문하고, 누구인 경우는 보호된다? 선의인 경우는 보호한다. 누구? 선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한 능력자가 계약을 체결하죠? 제3자는 선이고 악이고 떠나가서 보호돼 안 돼? 안 되고, 우리가 선이만 보호된다고 하는 것은 착오나 사기나 강박만을 얘기하는 것이다. 착오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취소가 되죠? 그러면 제3자 병은 말소 등기가 있기 전까지 누구인 경우 보호된다? 선인 경우는 보호된다, 이 말이고. 강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불법적 해약의 고지다. 알겠죠? 불법적 해약의 고지로 공포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강박이고, 강박은 원래는 취소죠?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 그러면 취소? 박탈이나 극심? 그러면 무효이다. 그 다음에 박탈이나 극심을 뭐라고 한다? 의사를 결정할 여지가 전혀 없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죠?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그럼 우리는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고소고발이죠? 원칙적으로 강박이 아니다. 그러나 강박이 될 수도 있다. 언제냐? 부정한 이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목적은 아무리 정당해도 수단 자체가 불법이면은 강박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고. 또 우리가 이제 강박에서 사기에서 강박에서는 불법적 해약의 고지 공포심의 말이 중요하고, 사기 강박에서는 뭐냐면 뭐죠? 우리가 상품의 선정 광고 같은 거 있죠? 신의 측상 신의 성실 원칙에 뭐가 된다? 위배된다. 신의 성실 원칙에 비춰봤을 때 뭐가 된다? 수인이 된다. 시인이 된다. 그러면 적법. 그런데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그럼 뭐가 된다? 사기가 될 수 있다. 알겠죠? 그 두 가지 기준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뭐냐면, 제3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제3자의 사기 강박에서 제3자는 피용자를 얘기하고, 대리는 제3자가 될 수 없다. 대리는 본인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는 것은 본인이 사기를 쳤다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본인은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무조건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제3자가 사기를 치죠? 그러면 상대방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해서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다.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선이 무과실이면 취소 안 되고, 특히 여기요. 우리가 이제 보증계약을 하죠? 보증이라는 것은 뭐예요?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보증인 내가 갚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증계약은 누구하고 채권자하고 보증인하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채무자가 사기를 쳤다는 것은 채무자를 뭐로 본다? 제3자로 보는 것이고, 그래서 채무자의 기망에 의해서 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인은 무조건 취소를 못하고, 채권자가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망에 의하면 그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상 청구할 수 있고, 기망은 취소하게 되면 취소로 인해서 손해상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취소를 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면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경합한다. 선택적으로 행사한다. 기망에 의해서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했다. 기망은 사기라는 말이고, 하자 있는 물건은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말이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경합한다, 이런 말이고. 마지막으로 뭐냐? 우리가 이제 화해의 목적이죠.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해서 착오가 있다. 그러면 뭐죠? 착오를 이루는 취소를 못한다. 그런데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대해서 기망이 있다. 기망. 그러면 뭐를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대리는 다음 주에는 뭐 대리를 다 끝날 거예요. 알겠죠? 다 끝났는데요. 약간 뭐 진도가 좀 이러면 진도가 좀 늦더라도요. 2월 달에 토요일 날 봉황을 해가지고 진도를요. 책을 정리가 다 돼야지. 여러분들이 책 정리가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 책 정리된 강의만 계속 들어야지. 알겠죠? 1월달, 2월달. 물론 3월 4, 5월 6월 강의하죠. 그런데 3월 4, 5월 6월은 책을 보고 또 이렇게 강의를 또 자세하게 또 할 수 없잖아요. 한번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강의를 넓혀도 중요하지만 넓힌 것을 좁혀줘야 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몇 번씩 요약을 해가지고 반복적으로 암기하게끔 좁혀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일단 1월달, 2월달 강의를 정확하게 다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마 2월달에 있잖아요. 1월달에 토요일에 약간 보강이 있어도 그렇게 해서 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반복적으로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될 거예요. 그럼 무슨지 아시겠죠? 그런데 약간 이제 모의고사 보는 게 약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알겠죠? 시간 한 시간이나 한 시간만 빼먹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고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요, 9시, 10시 되기 전에 못 나오시면 손 한번 들어봐요. 10시 되기 전에 못 나와? 아, 그래요? 아, 못 나와요? 그래도 시험을 안 보는 것하고 보는 것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일단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고, 그 다음에 해설을 2시 강의 끝나고 해설하든지, 시험을요, 한 15분간만 보고, 15분간만. 알겠죠? 그래서 해설 강의는 2시 끝나고 하면 바쁘신 분은 가도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먼저 가신 분들은 해설지를 주면 되니까요.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그냥 하면 되고. 그게 좋을 것 같죠? 서로요, 피해가 없이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도요, 수요일 날은요, 일단 10시에서 10시 15분까지 한번 보도록. 알겠죠? 그리고 바로 강의하도록. 그럼 15분 정도, 이 정도는 뭐, 관계없거든요. 20분 정도는요. 근데 오늘은 해설하고 하니까 1시간이 넘어가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설 강의는 2시간이 끝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죠? 네, 오케이.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